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이제 항공전자를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CIL이라는 항공전자통합시험장비의 시스템과 하드웨어 설계하고 있는 배찬일 책임연구원입니다. 실제 항공전자장비들이 한 30여 종 정도 되는데 장비를 전체 컨트롤하는 이제 미션 컴퓨터가 있어요. 그 장비가 각 하부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라는 명령을 주면 그 장비는 데이터를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너는 데이터를 보내라면 데이터를 받아라는 명령도 이 장비가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그런 모든 역할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걸 설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이 장비는 이제 그런 설계들이 항공기에서도 동일하게 초출이 되게끔 해서 항공기 가기 전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자기들끼리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는 장비예요. 네. 아, 여기,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항공, KF-X에 들어가는 항공전자장비들은 여기에 다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장을 포함해서. 예.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상태에서 각 장비들이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내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실제 조종사들이 어떤 전투 사항이라든지 어떤 임계치 사항에서의 그런 조종 환경에서도 이 장비들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서로 통신을 하는지는 실제 비행하면서 하는 건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 임계치라는 거는 그 어떤 데이터 사항의 마지막 점과 끝점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상 요구도 사항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실제 비행시험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들을 사전에 여기서 다 방지가 되는 거죠. 네.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항공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디브리핑 기능을 통해가지고 다시 재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비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항공기에서 어떤 이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재현을 해서 이제 왜 그랬는지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 기능들이 또 제공되고. 보통 시험 기간만 저희가 보통 한 3, 4년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 설계를 빼고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해서 이제 시상 시험까지 통과되면 이제 비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는 게 저희 주 업무거든요. 이 장비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까 항상 고민을 하고, 또 현재 나온 기술들이나 제가 뭐 솔직히 마트에 가더라도 뭘 하나 보더라도 그 장비에 뭔가 접목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퇴근해서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항상 뭔가 더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지금 기존의 세계 최고는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이잖아요. 그런 업체들보다 훨씬 괜찮은 장비, 완벽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계 그야말로 1등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매번 끊임없이 공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에 따라 가지고 시연되는 화면들과 조종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도 운영할 수가 있는. 컨트롤 앞에 카메라가 있고, 네, 그거를 뒤로 전송도 가능하고, 네. 그건 녹화도 되고. 그 화면이 이제 그대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 블랙박스랑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저희가 조종사들이 디브리핑 할 때, 네.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용되는 화면이라고. 속도 올리고 스로틀
스로틀? 예, 스로틀 그립하고 사이드 스틱 그립이 있죠. 그 앞에는? MFD, 멀티펑션 디스플레이인데 네. 한국말로 하면 다기능 시연기라고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시연 장비라는 거죠. 저는 그 캐펙스 임무통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광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시험 장비 개발 업무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공전자 설계, 검증 이렇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시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 요구도대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개발이 되어 항공전자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비행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연, 뭐 통신, 항법, 그 다음에 식별 기능 그 정도를 지금 개발한 거를 이 장비, 통합시험 장비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전투기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무장이 주가 되잖아요. 네. 현 단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법에 대한 기능에 대한 걸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공대공, 공중에서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공중에서 지상 공격할 수 있는 무장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어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 B, C라는 장비들이 필요하다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대공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사일이 필요하고 그 미사일을 쏠 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 레이더도 필요할 거고 어떤 그다음에 적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떤 회피 장비가 또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거죠. 두뇌, 그러니까 두뇌라고 봅니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어떤 조건일 때 이런 명령이 내려가고 어떤 또 환경일 때 어떻게 명령을 하고 뭐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좀 더 질 높은 시험에 자기가 이제 몰두할 수 있게끔 실제 저기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 일련의 이제 과정을 자동화로 이렇게 구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이 장비를 개발을 착수한 게 2005년도 그래서 그 이후에 그 2010년도 정도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 장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엔지니어가 우리가 시험하는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그걸 시험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없으면 이제 항공전자를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이제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장비를 해외에서 만들어 왔어. 그럼 기능 하나를 넣으려고 하면 그건 한 달 더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럼 또 돈을 요구하고 또 요구도를 새로 써서 업체가 또 검토해서 그 기능을 그때부터 이제 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CAPEX 이 개발 기간 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아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료를 다 줘야 돼. 내가 비밀로 가져 있어야 돼. 대한민국의 자료를 또 제 3국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 오픈해야 그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T50대부터 이제 그 초도 비행 때부터 저는 이제 입사해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초도 비행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자부심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CAPEX는 당연히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 가지고 아웃풋이 계속 완성되어지는 거를 실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자식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잘 만들어져서 진짜 대한민국 영공을 이 장비가 수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벅차게 봤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아마 설계인 것 같아요.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다음에 좀 더 잘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 이런 게 빠진 것 같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챌린지. 어떤 차이인가요? 아까의 설계와 지금의. 그 뭐 변환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뭐 안 해봤던 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더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나온 내가 그 일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하는 자부심. 그 우리 항전으로 보면 출고식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나간 장비들은 이제 실제 KPX에 들어가는 항공유 전자가 이제 탑재돼서 서로 그냥 악수 한번 한 그 정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시작이란 정도로 이제 간격의 폭차지만 시간을 지체시키면 안 되거든요. 전체 개발 기간이 우리 때문에 지연되는 일을 없게 하자.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거고 또 더 좋은 기능들이 있지 않나를 또 고민할 거고 그래서 또 장비가 어떻게든 멈춰서 시험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또 예방 정비도 같이 할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본다고 보십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갭실은 재미있는 놀이 장난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장비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 계속해서 매년 달라지는 그 모습, 자꾸 기능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내가 이제 즐기면서 계속 해 나가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재밌는 놀이 장난감이죠. 그 장난감이 지금 함부로 부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장난감이니까 집에서도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 당구 골프 치면 집에서도 생각나듯이. 그게 이제 놀이니까. 놀이처럼 돼야 하거든요.